야, 여기 강아지가 있어, 김나희. 와, 강아지가 올라와 있어. 강아지가 왜 올라와 있지? 엄마 한번 브이 한번 해줘. 라이아 봐. 낮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어디에 줄까? 네가 아무데나 가서 찾아봐.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베트남 나트랑 여행 다녀온 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지난번 여행에 갔던 곳들 정말 다 멋지고 훌륭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남은 곳이 있다면 역시 세일링 클럽입니다.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진 카페, 레스토랑 등등 모든 것들을 다 하고요. 이곳은 밤에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변신을 하는 곳이죠. 아빠, 아니면 하와이안. 아빠. 하와이안. Okay, we are planning to order the pasta. But we don't like this one. Can we change it to spaghetti? 라이가 두꺼운 면을 못 먹어서 스파게티 면으로 주문을 바꿨어요. Is it possible? Okay, so that one. Now is a happy hour, so we discount 50% from all the best spots. Oh, okay. 보통 5시 전에는 해피 아워니까요. 그 전에 오면 전 메뉴 2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And a pizza? Hawaiian pizza? Okay, we want a seat on a near the beach side. So once the table is open, can we change the seat? Yeah, okay. Okay, thank you.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에 해변을 보면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린 이러고 놀았어요. 야, 저때가 제가 얼굴을 까고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투가 진짜 못 들어주겠네요. 너무 느리고 어눌하고 그랬어요. 여튼 이곳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곳은 확실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일단 여기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베트남 물가로 굉장히 비싸고요.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분위기의 장소면 충분히 돈을 내고 놀 수 있는 정도? 저희가 시킨 메뉴는 하와이안 피자랑요, 토마토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메뉴로 시켰습니다. 기본적인 메뉴는 절대 실패를 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쭉 둘러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스파게티랑 피자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켜봤는데 음식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멋진 나트랑 해변가를 뒤로 한 채 마시는 맥주란 정말 꿀맛이에요. 멋진 나트랑의 오후, 저희 가족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오후 5시만 돼도 슬슬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 라이브 DJ가 있어가지고요. 직접 연주도 하고 색소폰도 불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해변가에는 정말로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 일단 이곳에 소품 하나하나도 정말 좀 예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맥주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멋있어 보였어요.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주문한 음식이 나왔네요. 일단 먹기 전에 요 앞에 DJ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뭐 요런 느낌입니다. 색소폰 소리와 아주 시원한 음악. 자, 일단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자와 스파게티. 일단 스파게티와 피자 맛있습니다. 하지만 미각으로만 따지면 최고의 맛은 아니지만 이곳은 분위기가 짱이에요. 찍었어? 영상인데? 자, 여기까지가 세일링 클럽의 낮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자, 이곳은요 토요일마다 엄청난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아바 밤에는 클럽으로 변신합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비치 파티 들어왔어요. 돈 내고요. 분위기는 일단 볼게요. 이곳의 낮과 밤은 완전히 틀린데요. 낮에는 아까처럼 그냥 식당이었는데 밤에는 약간 광란의 파티로 변한다고 해서 라이랑 라이 엄마 재운 다음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곳의 분위기, 제 솔직한 바로는요, 여기는 뭐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거나 뭐 이성을 꼬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서로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막 노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뒤에 보이는 외국인들 거의 99%가 러시안입니다. 자, 나트랑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들과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세일링클럽은 그나마 그 중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중국 사람들이 좀 덜 왔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다 보니까요, 현지인들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바텐더들도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엉덩이 쉐이키라고 타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좀 홍대 느낌 좀 났던 것 같아요. 자, 현장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아무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일단 그 제 생각에는 토요일날 벌어지는 이 세일링 비치 파티는 별로 재미없는 걸로. 역시 한국 홍대가 짱이죠.